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좀 조정을 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매수자들은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은 오늘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이 팔았네. 같이 한번 7일날 지금 코스닥만 외국인 샀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의 핵심은 어떤 거였었냐? 자,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종목을 말할 것도 없이 대장은 뭐 물론 삼성 SDI인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죠? 완성체 기업이라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를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 부품 사고 삼성 SDI 사지 말고 삼성 SDI의 소부장 기업들을 사라. 그래야 수익이 커진다.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잘안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삼성 SDI는 뭐 많이 올라가질 않았지만 소부장 기업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아, 또 신고가 납니다. 그죠? 대주전자 재료도 또 신고가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를 볼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죠? 무료 방송만 보다 보니까 뭐 어떤 엉뚱한 일을 벌리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어느 방송에 갔더니 전문가가 자르라고 그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자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잘라버렸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분은 자르라고 해서 잘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나갔죠? 저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전문가도 여러분, 개인 투자자도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찝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믿어버린다는 거죠. 전문가가 고점에서 이제 더 이상 안 간다고 자르라고요? 그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기업이 아직도 더 멀리 남았다. 저는 뭐 끊임없이 방송에 나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라. 아직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잘랐기 때문에 수익이 더날 수가 없죠. 저렇게 신고가로 막 연일 폭등해 버리는데요.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지금 수백 프로 나가고 있는데 다 잘라서 없잖아요. 대주전자재는 지금 2007년부터 2017년 2월 달에 추천 나간 건데요. 지금 이 1500%가 넘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갈 건가요? 예. 네, 모든 전 세계가 전기차로 다 전환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갔냐면 1693%간 겁니다. 벌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잘라서. 근데 유리원들은 들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이겼나요? 예, 결국 우리 유리원들이 이긴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 단타로 잘라 먹다가 수익이 제대로 안 났어요. 최근에 가장 멋진 일을 벌린 것은 이제 전기차에 알루미늄박이 들어가면서 조일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그죠? 경고로 바꾸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삼화 알루미늄.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삼화 알루미늄이 왜 이렇게 이런 난리가 났느냐? 알루미늄의 원료인 복사이트 최대 수출 국가가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국가죠. 기니. 그다음에 뭐 중국에도 있지만 기니라는 국가가 쿠데타로 인해서 전국 불안정이 이 원자재 값을 1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우성이 난 겁니다. 자, 알루미늄 박은 양극재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물론 망간을 대신 놓고 알루미늄을 안 넣는 것도 있어서 양극재가 NCM 그죠? 또는 NCA 또는 NCMA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다 집어넣는 거. 이게 양극재 지금 만드는 기본 소부장 기업들의 소재입니다. 자, 어쨌든 쿠데타로 인해서 상당히 그 알루미늄 값이 폭등을 하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한가까지 쳤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저도 모릅니다. 개인 투자도 안 와요? 아유, 조무관님, 나 오늘 182%가 나서요. 제가 잘랐습니다. 182%가.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서부터 계속 나갔는데요. 정배열 나왔죠. 정배열 나갔는데 지금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세 번을 추천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고점은 어디냐? 고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급이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오늘 그냥 누가 샀나 한번 보자고. 오늘은 기관이 샀습니다. 그죠? 또 상당히 39%까지 외국인이 사다가 좀 매도를 조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평균 단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살마 알미늄이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산 것이 도대체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1개월 해봤더니 수익이 70%가 났습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몇 파는? 100% 넘는, 150% 넘는 것이 수두룩하고요. 그죠? 예, 또 이번에 최고 수익을 이제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 본인들이 안 밝혔으니까 150%, 182% 난 사람도 있고요. 그럼 누가 샀냐? 기관 중에서는 예, 투신이 매수인데 투신은 55%입니다. 연기금은 얼마나 했을까요? 연기금은 매수인데 60%입니다. 외국인이 수익이 훨씬 더 좋죠. 70%.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거로 끝날 거냐? 물론 조정은 있을지언정 제가 볼 때는 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를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를 모른다면 시스템 매매를 배우시고요.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차트상으로는 지금 고점이라고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고점으로 끝나려고 그러면 칼든 강도가 나온다든지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아직 없어요. 그죠? 자, 칼든 강도가 나온다든지 대량 거래 터진다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아무것도 지금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죠.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커지니까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150%.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대응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조정은 있을지라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아직. 대량 거래 터지고 최소한도 칼든 강도나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어떤 신호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간다고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서 매매를 한다. 이거는 반드시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 매매로 따라가라. 시스템 매매로 따라가면 수익을 챙겨갖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자 내보내서 무슨 손절가를 정해갖고 뭐 이런 거는 이미 벌써 여러분이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순간에 대응하기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오르지 않던 철강주들이 다 같이 반등을 했죠. 포스코가 나가면서 이끌어줬고요. 역시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죠?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면서 대한제강,
멋진 제강의 수익을 크게 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으로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방송에 나가서 했지만 여러분의 인내심이 있어야 인내와 배짱이 있어야 수익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인내와 배짱이 없으면 저게 수익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먹고 잘라 먹고 조금 먹고 잘라 먹고 조금 먹고 잘라 먹고 많이 돈 벌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이 정확히 공부를 해서 그리고 시장은요. 여러분이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를 가야 됩니다. 공부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좀 안다고 그죠? 개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뭐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고점이라는 둥 그죠? 전문가도 나와서 더 이상 안 간다고 고점이라고 그게 과거에도 카카오도 그랬습니다. 카카오도 고점이라고 이제 다 떨어질 거니까 재팔라고 그랬던 게 이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더 나갔죠. 그죠? 훨씬 더 나가 있죠. 자, 그런데 고점이라고 이제 잘라야 돼야 할 때 아니냐? 그 왜 그런 걸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지 말고 우리는 추세가 살아있는 한 강력하게 보유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 그런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멋진 얘기입니다. 주가가 3 내지 4배가 갔다고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따라서 그것을 삼화 알리민에 적용해보면 어디까지 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인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호가 올 때까지는 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차트 기법을 제대로 배우고 대응하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뭔가가 자신감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182%가 나다 보니까 이 놀래가지고 그죠? 그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진짜? 예? 놀래서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신호가 올 때까지는 가자. 신호가 올 때까지는 강력 보유로 수익을 키워보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자, 오늘 우리가 시장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종목이 예, 강력하게 상한가도 가고 그죠? 상한가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두 종목이나 가면서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거. 결국 부자 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 꾸준히 들고 갔을 때 더 커진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면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전문가님 머리 어리 방송에 갔더니 뭐 에코프로 비엠은 지금은 자를 자리라고 그래서 전부 잘랐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안치가 안 자릅니다. 우리 이런들 아직도 들고 가는데요. 뭘 잘라요? 더 이상 끝났다고요? 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끝났다고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끝났는데 다시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볼 건가요? 그래서 아직은 더 들고 가야 된다. 참 굉장히 많이 갔죠. PBR이 14배에다가 그죠? 이게 주가가 지금 327,800원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였는데요. 그죠? 얼마짜리였는데 2017년 2월달에 제가 추천할 때만 해도 얼마였었냐면 에코프로를 가보면 알겠죠? 2017년 2월달에 이게 얼마였어요? 예, 종가가 7,000원대였습니다. 7,000원. 7,000원이 지금 얼마를 간 겁니까? 32만원이니까 그러면 57이 35니까 5배가 지금 나간 거죠. 거의 5배가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5배가 나갔나요? 50배가 나갔나요? 자, 7,000원짜리가 그죠? 7만원이 가면 10배잖아요. 그럼 32만원이 가면 얼마 되나요? 저도 뭐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대충 제가 그래서 지금 한 1,000몇 %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진정으로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길게 끌고 가는 방법을 묻고 갑니다.
우리 유료원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뭐죠? 전문가님, 나 이렇게 못 들고 가요. 그래서 못 견디겠으니까 자르는 겁니다. 나 혼자 있었으면 벌써 옛날에 잘랐습니다. 옛날에 잘랐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00점을 맞아본 사람이 100점을 맞는 거고요. 1000%를 먹어본 사람이 1000%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을 낼지, 그죠? 공부를 계속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그 다음에 추세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이 오늘 철강 종목들이 다 함께 상승을 했으니까 새롭게 저 추세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은 수요일은 쉬고요. 목요일 날 다시 예 오전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들고 하는지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배우고 큰 수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추세는 뭔가가 신호 나올 때까지 간다. 어떻게? 예, 대량거래 터진다든지 그 다음에 장대음봉이 나온다든지 뭔가가 이상현상이 나올 때 그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 따라가서 매도를 수익을 챙겨 나오는 그런 전략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